안녕하세요, 포머스트입니다.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처음으로 신발이 아닌 인솔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. 일단 우선 이 영상은 발이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고기능의 인솔을 필요로 하신 분들에게는 크게 도움은 안될것 같고요. 그냥 간단하게 저처럼 뭐 쿠션 향상을 위해서라든지 뭐 이렇게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영상입니다. 제가 인솔 사용을 추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사이즈와 쿠션의 향상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냄새 제거에 타고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. 신발을 신었을 때 쿠션이 좀 부족하거나 사이즈가 좀 넉넉했을 때 인솔을 한장 깔아주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신발을 신고 매번 세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신다 보면 발냄새가 나는 건 사실인데요. 보통 탈취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. 탈취제로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솔을 한장 깔으셔서 신으시다가 요것만 빼서 세탁을 해도 신발 안에 발냄새가 상당히 많이 제거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두 가지 이유인데요. 전에는 뭐 신발을 버릴 때 인솔을 빼서 남겨두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나이키 매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ABC마트 이런 데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.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인솔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혹시 다이소를 가보니까 좀 쓸만한 인솔이 저렴한 가격대로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다섯 가지를 사와봐서 제가 뭐한 두세 번씩 사용을 해봤는데요. 가격대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통 1,000원에서 2,000원 사이 제품들입니다. 여기 보시면 뭐 여기 소재가 우리가 다 평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뭐 EVA, 그 다음에 뭐 메모리 폼, 라텍스,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. 사용해보고 느낀 점은요, 뭐 특별하게 막 드라마틱한 뭐 그런 효과를 주는 그런 사실 인솔은 아닙니다. 평소에 많이 느꼈던 그런 인솔들인데, 대신에 뭐 이렇게 나이키 아울렛 이런 데서 뭐 EVA 인솔 이런 게 보통 뭐제 기억으로는 3,000원, 그리고 뭐 ABC 마트 이런 데서도 그 정도 됐고요. 이렇게 막 메모리 폼이니 라텍스니 막 이렇게 들어가면 다른 데서는 상당히 몇천 원씩 더 받고 비싸지는데, 다이소는 가격도 저렴한데 뭐그 저렴한 가격 대비로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제가 카이리 로우 2때 보여드렸던 뒤축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인솔이고, 요거는 2,000원짜리인데 보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짱짱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렇게 와플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충격 흡수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좋아 보였고요. 메모리 폼은 다들 잘 아시는 말랑말랑 폭신폭신 이런 인솔이었고, 그다음에 라텍스. 이거는 뭐 라텍스라고 되어 있는데 두께가 상당히 얇습니다. 그래서 라텍스는 사실 좀 두께가 있어야 충분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소재라서 요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비추. 그리고 요거는 1,500원짜리인데 요거는 오소라이트 느낌을 나는 그런 발포. 요것도 요거 좀 좋았습니다. 저한테는. 마지막으로 결론이 뭐 메모리 폼과 고반발은 좀 폭신폭신. 그리고 라텍스는 조금 뭐 그냥 그리고 어플 메쉬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요거는 조금 땅땅하게 버텨주는 그런 맛이 있는 그런 제품들이었습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인솔 소개해 드렸고요.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